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코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8시 15분인데 한 7시 반쯤 나왔어요. 저 생각보다 일찍 나왔네, 진짜. 오늘 오전에 PC 한대 조립이 있어서 세팅을 좀 하려고 좀 일찍 나왔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첫 세팅할 PC는 몇몇 구성품들은 새 제품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오셨고, 또 몇몇 부품들은 또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 따, 자, 보면, 케이스는, 이 어디야, 커세어 5000D 에어플로우. 여기는 뭐 이렇게 연락처들이 있어서 좀 가려야 될것 같고. 요렇게, 5000D 에어플로우 커세어 케이스고요. 그리고 보드. 로그스틱스 A550, A 게이밍 보드인데, 이게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라고 해요. 근데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뭐, 몇 개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기존 사용하던 거에서 탈거를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탈거해왔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여성분이신데, 또 이게 직접 또 되게 뜯어오셨나봐요. CPU는 라이젠 5800X에요. 좋은 CPU입니다. 그래서 보드, CPU, 그리고 지지대, SSD, 메모리는 8기가 2개, 이건 새 거예요. 그리고 리안니 갤러헤드 360, 수랭 쿨러, 마이크닉스 750 파워, 핑크, 그래픽 카드도 사용하셨던 거라고 하는데, 비전인데, 어디 보자, 3070? 맞네요. 3070 비전. 여러 가지 또 하드디스크도 있고요. 뭐 서머 컴파운드, MX4,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은 안 가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고요. 조립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하기 전에 얘가 정상 동작이라기보다는 이 메인보드가 그래도 작동이 되는지, 바이오스 화면까지는 올라오는지 한번 켜보고, 그리고 조립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 보자. 아, 파워도 사용하던 거네요. 새건 아니었구나. 파워도 기존에 사용했던 파워 같아요. 포장 상태를 보니까요. 케이스가 핑크였나? 그리고 지금 리안니 수냉 쿨러를 지금 달아야 되는데, 지금 고객분께서 지지대를 빼가지고 오셨어요. 아마 다른 수냉을 쓰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리안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메인보드에서 제공되는 브라켓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걸로 일단은 달아놓고 테스트를 하고 장착을 할 거예요. 보통 기존 제품들 사용하셔서 업그레이드나 교체나 이런 작업 하실 때는 요런 메인보드의 기본 지지대, 기본 브라켓, 백플레이트 얘들은 다 지참을 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지대는 설치를 했고요. CPU는 한번 더. 장착을 해주고. 쿨러는 임시 테스트로 저희들 쿨러로 장착을 해서. 자,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립 전에 항상 누드 테스트가 기본인 것 같고요. 또 혹시 모를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오네요. 사용자분이 컴퓨터를 조금 잘 아시지 않나, 어느 정도는. 뭐 조립은 못하실지 몰라도 바이오스도 뭐 업데이트가 돼 있네요. 2021년 5월 25일자. 뭐 그래도 최근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돼 있고, 라이젠 5800,
대머리 16. 지금 여기 푸른 바다 위에 하얀 구름이 갈매기 되어 모여 모두 모여 이 세상의 기쁨이 여기에 다 모여 남녀노소가 다 함께 웃음의 파도가 넘치게 일소 일소 일로 일로 all for one one for all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 웃음을 잃어버린 젊은 그대 마음껏 웃어봐 소리쳐 보는 거야 Here we go 나 재밌잖아 소리 질러 loud or louder We are the one Welcome to the party 웃으면 보기 와 Yo 시원한 바람이 전하는 육회 상쾌 재미난 스토리 친구들이 함께하는 우정이 이건 격이 다른 하모니 앤 퀄리티 꿈이 만약 그 희망 우리가 만들어 줄게 Oh yeah One for one, one for all 일상에 지친 그대 놀러 와요 웃음이 매력적인 젊은 그대 마음껏 웃어봐 소리쳐 보는 거야 Here we go 나 재밌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5800X 커세어 5000D 에어플로우 케이스의 조립 작업 완료됐습니다. 전면에 논 LED 기본 펜 하나에 달려있던 거 전면 123개 교환해서 장착을 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깔맞춤이 됐어요. 펜하고 라디에이터 펜, 전면 펜이 딱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네요. 케이스가 상당히 고급스럽긴 합니다. 화이트에다가 전면에도 먼지망이 있고 상단도 있고 또 탈부착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 좀 쉬웠어요. 그리고 후면에 벨크로 찍찍이 벨크로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나름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할 때 최대한 좀 깔끔하게 선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훌륭하네요. 괜찮네요. 이제 고객께서 이제 차후에 이제 메모리만 이제 튜닝, 이제 게이밍 메모리로
교체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뭐 그것만 교체하시면 RGB 퍼포먼스로는 딱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